온나나나 온나나나 온나나 온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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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종은 내 거야. 제 거예요. 내 거야. 제 거예요. 무침 특집. 자, 특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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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씨의 김종민 기자였습니다. 지금 로봇컵 저희 네.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어딘지 몰라가지고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뭐 다른 회의를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길을 찾아서 가실 수 있어요. 아마 연예인이랑 첫 회의. 와 대박. 저희 나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 에스컬레이터. 우측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우측 이쪽. 예, 그쪽으로 쭉 직진하세요. 어, 대박. 어, 어디로 이쪽으로 계속 가요? 예, 회전문으로 통과하세요. 그쪽, 그쪽, 그쪽. 저희 지금 시베리안으로 가. 아니, 와, 너무 추워. 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박 기자가 뭘 잘못 드셨나 봅니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죠? 예, 지금 우측, 좌측. 예, 왼쪽으로 도세요. 예, 왼쪽. 네, 왼쪽. 와, 신기하네 이거. 그래서 왼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 어, 왼쪽. 매장 같은 게 보이시죠? 예. 네. 안쪽까지 좀 들어가 주세요. 안쪽까지. 안쪽까지요? 예, 거기에 맞습니다. 어, 덕분에 네. 찾았습니다. 예, 너무 편하게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합니까? 네네, 어플로 주문하는 건데요.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아이스 주문인데 어떤 대박이다, 이거. 정말 오지네요, 오지. 오지, 5G. 오지. 네네. 오지. 네. 와, 대박이네. 와, 신기하다. 어? 똑똑하네. 와 대박. 우와. 주문하신 음료가 나왔습니다. 우와.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5G와 연관이 좀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e스포츠 담당자입니다. 아 이 네. 특종입니다. e스포츠. 아, 예, 오지 씨의 김종민 기자입니다. 아, 단독 인터뷰. 아, 지금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누구세요? 네, 5G 서비스 기획팀의 나강원 대리라고 합니다. 아, 나강원 대리님. 네. 아, 굉장히 좀 특종거리나 좀 이런 거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5G를 이용한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e스포츠를 소재로 한 초고화질, 그리고 다채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보통 중계방송처럼.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저한테 아, 뭘 보여줘? 뭘 보여줘? 우와! 리그를 들어가면 현재 우와, 리그가 돌아가고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다양한 플레이어들 네. 또는 맵이 골라져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저들 거를 따로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로로 화면으로 이제 최대 5채널까지 가로로 바뀌게 되면 또 가로 모드도 저희가 지원합니다. 와, 진짜 게임 하는 것만 보면 다른 사람이 궁금하거든요. 네. 플레이가. 맞아요. 야, 이거는 다 볼 수 있네. 이게 배고프다. 와, 사람 엄청 많은데? 저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 기자입니다. 네, 5G 서비스 무슨 담당하고 계세요? 저 에너지 쪽으로. 아, 에너지 쪽. 오, 에너지. 얼마예요, 근데? 예? 얼마예요? 여기 식사요? 예. 아, 저 사드릴게요. 사준다고요? 아니, 이분. 예? 저는 안 사주고요? 같이, 저희는 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팀 아니잖아요. 왜 그래, 박 기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4,000원. 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대박. 오, 특종입니다. 직원분들이 밥도 사줘요. 야. 영양가가 있겠다. 어. 아니, 같이 먹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자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소속이세요? 저 AI 사업단에 있습니다. AI 사업단이요? 네. 오, AI. AI. 인공지능. 기가진이 쪽에 있어요. 아, 기가진이? 네. 어, 기가진이 많이 들어왔는데? 기가진이? 기니진이? 뭐, 기가진이? 아, 그러시구나. 일단 식사 갖고 오고. 네, 일단. 맛있게 드세요. 네. 아, 맛있다. 진국이네. 어제 술을 드신 김종민 기자님은 회장을 하고 계신답니다. 국장님하고 먹었어. 이 5G하고 헬트 위즈?
하고 뭐 관계가 있나요? 야구단 지인이에요. 아, 야구단 지인이에요? 아, 야구단 이래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5G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스타디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5G와 아주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8층에 가시면 됩니다. 어, 8층! 8층으로 가면 돼요, 오빠. 네, 빨리 먹고 가야지. 오케이. 나 먼저 갈게. 갑시다. 저도 잘 먹었습니다. 아이. 맛있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알아낸 정보로 지금 8층에 있다는 사실을 거기 내 거야. 8층에 있다는 사실을 정보, 측정입니다. 측정입니다. 거기 아니야. 저기야. 안 오는데? KT 위즈 아세요? 아이고, 팬이죠. 누구 좋아하세요? 아, 강백호요. 강백호. 강백호가 있어? KT 위즈 강백호. 어, 왔다 왔다. 막 늦게 와가지고 막 옆에서 막 하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네. 반칙이야. 반칙이에요. 어, 같이 가, 같이 가. 여기 혹시 마케팅 프로모션 팀? 여기야. 어우, 왜 따라와? 따라와, 나 내가 갈게, 가면 돼. 안녕하세요. KT 위즈 담당하시고 계신가요? 아,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권영준 대리님이시고요. 제가 찾았습니다. 아, 네, 지금 찾아서. 권영준 대리님과 어디 계세요? 저희 아, 권영준 대리님과 이강산 대리님의 인터뷰를 저 오지 씨의 박경리 기자가 맡겠습니다. 네. 서로 공유합시다. 저 여기 좀 앉아도 네네. 되나요? 대리님 좀 공 아, 대리님이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이쪽입니다. 네. 프로야구 라이브 서비스 중에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네. 그 프리뷰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네. 원하는 각도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내야에 한 40개의 HD급 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나간 장면이나 이런 것도 네. 돌려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나간 장면. 네.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원하는 장면들을 확대해서 볼 수 있어서 싱크뷰 서비스로 호수 마스크에 네. 직접 싱크캠을 달아서 뷰를 보는 서비스고요. 옴니뷰라는 옴니뷰라는 네, 서비스가 있는데 네. 그거는 구장 내 응원단석이라든지 네. 불펜이라든지 호수나 투수의 그런 배터리뷰를 볼 수 있는 또 서비스가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볼 수 있겠군요. 좋지. 크게 그런 의미에서 아이돌 중에서 어떤 누구 좋아하시나요? 아이돌 아이돌 경시죠.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에서 뮤지션 라이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산 대리입니다. 아, 양산 대리? 강산. 아, 강산. 네, 죄송합니다. 뮤지션 라이브가 뭐예요? 아이돌이나 인디밴드 분들의 공연을 네. 이제 실시간으로 초고화질로 네, 보실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 괜찮은 그 콜테도 있는데. 아, 콜테를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네. 제가 아는 친구라서. 네. 네. 내가 원하는 뷰를 선택해서 보실 수 있어요. 뭐 내가 원하는 멤버, 좋아하는 멤버만 멤버만 딱 이렇게 확대해서 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이거 대박이네. 제가 올해 볼 때 코요테가 지금 그 콘서트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기자님 코요테랑 무슨 관계가 없는데 그냥 아르시는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네. 올레 TV의 모바일 앱 안에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이돌이나 뮤지션 관련된 콘텐츠만 있어요. 이거 뭐야? 아 이게 이거 보신 거 아니에요? 아 매우 좋지. 여기 지금 박 기자님 닮았는데. 아이 난 또 닮은 예쁜 가수입니다. 아,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아, 당황스럽네요. 그,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 뭐, 그 기자님도 그렇고 예. 박 기자님도 그렇고 예. 이게 한춤 하실 것처럼 보이시는데 아, 뭐 좀 하긴 하죠. 네, 저희 어떤 서비스인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춤을 요청드려도 될지. 춤이요? 아, 나 춤. 합을 맞춰야 돼. 합 맞춰서? 어, 그러면은 너 아는 춤을 날 가르쳐줘. 금방 하자니까 나는. 오빠 이거 아세요? 뭐? 아유, 이거 아니야. 어이. 맞아요. 화이팅! 화이팅!
셋, 넷. 온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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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했어. 몸이 잘 맞네. 지금 8층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좀 알아냈습니다. 뮤지션 그 라이브라고 해서 제가 정말 많은 걸 좀 알아냈으니까 정말 그리고 지금까지 김종민 기자였습니다. 잘 돼가고 있어. 5G 서비스 정보 중에 하나를 더 찾았어.